사랑하는 88학번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유병현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입학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30주년 행사 준비 발대식을 위해 보호교를 방문하신 교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0주년 모교 방문 축제는 88학번 동기들이 입학한 지 30년 만에 마음의 고향 모교를 방문하여 학창시절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이고, 88학번 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88학번은 87년 민주화 이후 캠퍼스를 누빈 첫 학번이자 88 꿈나무라고 했던 것처럼 올림픽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시점, 글로벌 대한민국 시대의 학번입니다.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새로운 희망을 열었던 여러분은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 각 영역을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은 반갑게 재회한 동기 간의 우정과 자랑스러운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계 90위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한 모교 역시 언제나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국가와 인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며 세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88학번의 리더인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시고 단과대학 학과 동기들의 마음을 모으는 쉽지 않은 일을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헌신이 있기에 10월 27일 모교 방문 축제에 모든 88학번 교우들의 우정이 모이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안암의 언덕, 오늘을 시작으로 형형색색 단풍이 물드는 캠퍼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까지 88학번 동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즐겁고 뜻깊은 모교 방문 축제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의 모교 방문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도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외협력부 백영희 팀장을 소개합니다. 원효학과 88학번 여러분의 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걱정 마시고 염려 마시고 학교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 팀장. 네. 동기에서 친구로 88학번 친구들아 반갑다. 네, 감사합니다.